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딱 누르고 영상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채널은 우측 상단을 터치하면 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막 기능이 있거든요. 자막 기능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레슨을 경청할 수 있다. 그 정도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레슨을 해주지 않는 곳에서는 레슨을 받지 마세요. 월세 손님 됩니다 라고 굉장히 좀 자극적인 제목? 그런 제목으로 레슨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L2L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럼 L2L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L2L을 소위 날로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L2L을 날로 먹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L2L. L, L, L. 그래서 여기에서 옆으로 처음부터 다니면 좀 내가 인위적으로 끌고 다녀야 되니까 여기에 세우면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무게로만 살짝 살짝 예를 들어서 반동만 주면 이러한 느낌으로 L L L L L 그리고 몸에 붙여나가야 상향 타격이 되고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손이 멀리서 들어오면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가 맞죠?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그런데 이 아래에서 위로를 L L L 하다 보면 여기서 스위치가 탁 되는 클럽 페이스가 앞을 보고 있다가 싹 등을 돌리는 이 구간이 탁 걸려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난 여기요. 나는 이병욱이가 L2L 시켰더니 난 여기요. 저는 이렇게 시킨 적 없어요. 왼발로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L. 그리고 어떻게 L2L을 왼발로 가면서 하는데 이게 돼요. 그죠? 끌고 내려오는 것도 되고,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레깅 동작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어포 때릴 일도 없고. 왜? 아래에서 위로 치니까. 자, 그럼 제가 이걸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L. 자, L2L로 툭 쳤더니 내추럴 드로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밀어칠 건지는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L, L, 좋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2L은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내가 공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쪽 L에서 이쪽 L을 했을 뿐이고 공 네가 거기 있었을 뿐이고 왜 거기 있어가지고 내 스윙에 들어와가지고 괜히 네가 날아가고 그래? 이런 마인드여야 내가 공! 이런 공을 치러 가는 그런 동작을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 위주로 그냥 큰 움직임 없이 자기 위주로 공을 칠 수 있는 건 이 공에 끌려다니거나 쏠리거나 그런 게 없이 나는 잡은 상태에서 L2L을 할 뿐이고 공 너는 거기 있었을 뿐이고 이제 이러한 마인드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L2L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동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운블로우. 다운블로우입니다. 물론 수직 L2L일 때는 다운블로우. 그 다음에 뭐 저는 뭐 프론트 블로우, 뭐 백 블로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다운 블로우, 뭐 디센딩 블로우라고 하죠.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럼 이제 L2L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L2L을 하는데 자꾸 막 지금 몸 막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오늘 이것만 보면 되게 쉬워질 수 있어요. L2L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반동에 의해서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L2L이 이렇게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여기 손동작을 보면 손가락으로 팡 한번 눌러주고 으쌰 하고 눌러주고 조그맣게 나도 알게 모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부분이 꼭 있어요. 이렇게 밀어주는 부분이. 그럼 양손으로 했을 때 어떤 동작이 되냐면 왼손보다는 오른손으로 약간 이러한 동작이 스위치가 되는 여기 위에 있던 게 다시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보세요. 손 잘 보세요. 탕 펴주는 동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탕 펴주는 동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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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L2L을 할 때 여기서 내가 이렇게 걷어 올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걷어 올리는 데 힘을 쓰는 것보다 아래쪽에 팡 내려치는 게 팡 내려치는 게 그리고 바닥을 못 건든다는 분들이 있어요. 팡 내려칠 때가 L2L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돼요. 왼손등으로 이렇게 걷어 올리는 느낌도 괜찮아요. 왼손등으로 치고 걷어 올리는 느낌 치고 걷어 올리는 느낌도 괜찮고요. 오른손으로 눌러주는 거 우리 옥스윙 팬들은 오른손을 잘 쓰기 때문에 팡 눌러주면 훨씬 더 L2L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걸 갖다가 이걸 인위적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손등을 탕 털어주면 올라가요. L 탕. 그런데 이때 다운블로우와 옥스윙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죠. 아래에서 위로가 어떻게 다운블로우를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할 수 있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있는데 다운블로우라고 하는 건 그냥 오로지 찍는 거. 그냥 여기서 이렇게 탁 찍는 거예요. 그런데 찍는 그 힘을 이용해서 위로 올리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여기에 손 잘 보세요. 팡. 팡. 이 동작이 스위치의 원동력이에요. 팡. 손을 탁 펴는 거. 그러니까 이 L2L 할 때 딱 못 건드는 분들은요. 여기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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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탕. 오히려 오른손등으로 팡 찍으라고 그래요. 찍으면서 올려라. 그러니까 다운블로우라는 느낌이 의도적으로 찍는 게 중요하지만 다운블로우라는 레슨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향하는 힘을 이용을 해서 그 반동으로 위에까지 올라가라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동작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위에서 밑으로 쥐어박습니다. 보세요. 들어서 다운블로우를 똑같이 위에서 쥐어박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될 때는 완전히 제가 말한 스윙하고 반대 스윙이 되죠.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등을 팍 이렇게 펴야 돼요. 접어 펴랑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에서 쿵 치지만 그 순간 위로 올리려는 이러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때 아래에서 위로의 스윙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 하더라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 보통 왜 자꾸 이게 제가 또 레슨으로 풀어드릴 건데 치키닝이 되는 분들, 치키닝이 되는 분들은 이 아래 동작을 못해서 치키닝이 돼요. 왜 내가 이걸 끄집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끄집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편하게 채고 싶으면 우리 옥챔질이라고 하잖아요. 들어 채 L 채 L 챔질 또는 뭐 옥챔질 그래서 팍 칠 때 여기에서 윽 윽 이런 동작 없애려면 여기에서 오히려 밑으로 딱 털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팔이 접히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오히려 어떤 연습을 하냐면 여기서 탕 오른손을 탕 펴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팡 그래서 큰 스윙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딱 착 펼치는 쫙 펼치는 쫙 펼치는 이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가고 이런 식으로 탁 펼치는 연습을 먼저 하죠. 그러면 아 어떻게 하면 펼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땅이 닿는구나 그러면서 탁 챔질로 올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리고 똑같은 힘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L2L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다운 블로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L2L을 수직 L2L을 할 수도 있고 수평 L2L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평 L2L을 할 때는 다운 블로우는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그렇죠?
약간 뭐 프론트 블로우다, 뭐 포워드 블로우다,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지만 그런 건뭐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앞쪽으로 팍,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순간 튕겼을 때 이쪽에 L2L이 훨씬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비교적 수평한 느낌으로 갔을 때 L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훨씬 더 챔질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골프 스윙을 할때 원웨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아니면 여기서 이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탕 하면서 요런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 좋은 샷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저 치고 요런 식으로 갔을 때 요런 식으로 갔을 때 탁, 탁, 탁 채지는 그러한 동작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 블로우라고 예를 들었지만 수직으로 할 때는 당연히 밑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다운 블로우. 그리고 옆에서는 사이드 블로우 느낌. 즉 이때 어떤 손을 써야냐? 주로 사이드 쪽은 뭐 오른손, 그리고 뭐 다운 블로우한테 왼손 써도 되는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냥 오른손을 촥 펴보세요. 오른손을 촥 펴보세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이 지나야 되는 것보다 좀더 길어지면서 쿵, 쿵, 쿵 맞는 구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작이 이제 연결이 돼서 스윙이 커지면 스탠스도 넓히고 넓힌 상태에서 가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순간 임팩이 빡 터지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도 막 세게 막 그냥 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팍그 느낌으로 보면 자, 지금은 부드럽게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약간 뭔가 블로우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L2L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우 형태가 돼야 L2L이 저절로 넘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까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어깨 접히죠? 팔꿈치 당겨지죠? 막 그런 게 나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당김질, 챔질 말고 당김질을 없애려면 오히려 여기를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미 일이 끝났기 때문에 탁 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몸이 완전히 막 웅크러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도 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터러의 형태의 동작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게 옆으로 갈 때는 훨씬 더 힌징에 대한 느낌이 강하고 수직으로 갔을 때는 가급적 뭐 약간은 코킹 동작도 이렇게 왼손도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스윙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이 챔질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프로치 할때 이걸 갖다가 밑으로 탁 털어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잡고 이런 식으로 드니까 뭐 이렇게 해서 탑핑도 나고 막 여러 가지가 나죠. 그런데 어프로치조차도 여기에서 잡았으면 상향 타격이지만 약간은 이런 식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약간 챔질 형태로 들어서 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옆에서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가서 이러한 형태가 되겠지만 실제로 어프로치를 할때 가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순간 탁탁탁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연습도 할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운 블로우 형태이긴 하지만 다운 블로우는 탄력을 받기 위한 응용, 그 다음에 사이드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약간 들어주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줘야 한다. 그게 L2L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서서 L 하지만 이병욱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느낌을 딱, 제 느낌을 보면, 탁 한번 오른손을 밀어요. 여기서, 오른 검지로 이렇게 밀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왼 엄지로 눌러도 돼요. 왼 엄지로 눌러도 돼요. 왼 엄지로 눌러도 돼요. 왼 엄지를 눌러도 돼요. 그러나 저는 약간 오른쪽. 왜냐면 지면을 약간 건드려줘야 되면, 오른 검지도 좋고, 왼 엄지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L2L은 그 뭔가에 뭐 학원 가서 그런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L.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이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서 L, L 뭐 이런 건 아니어도
계속 체중은 왼쪽 갔다가 약간 오른쪽. 오른쪽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L, L 이런 형태의 연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L2를 할수 있고, 그다음 필드 나갔을 때도 별 고민 없이.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 세우는 게 좋습니까? 눕히는 게 좋습니까? 본인이 제일 편한 각도가 나와요. 저는 약간 거의 뭐 중립적인 위치긴 한데, 유연한 사람들은 낮추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에 높은 사람 높게 드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구질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은 낮을수록 좋고, 훅이 많이 나는 분들은 세울수록 좋다고 하는데, 스윙을 한번 요이 L도 해보고 L도 해보고 L도 해보고 L도 하다 보면 가장 여기에서 편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옆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일 때가 제일 편하긴 한데, 그럴 때 공을 가장 쉽게 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L2L은 어떤 것인지 연습을 통해서 그 각도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 괜찮았죠? 연습 방법. 이 연습 하시게 되면 L2L의 달인이 될수 있어요. 그냥 팍팍팍팍 이런 거 제가 막 장난하잖아요.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모든 창작, 이거는 제가 스윙에서의 골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살 붙이는 거, 이렇게 하면, 이거 L2L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L2L이에요.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이 안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골격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차륵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그 사람도 만들었었잖아요. 막 이렇게 만들면 그 안에다 제가 철사를 막 이렇게 꾸겨넣었던 기억이 나요. 제 미술은 잘 못했지만. 철사의 그 골격이 되는, 그 골격이 되는 게 바로 L2L이다. 골프 스윙에 있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로? 반동을 이용해서, 다운블로우 또는 사이드블로우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꽝!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